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우남 작가의 아줌마 단편 소설입니다. 돈 주고 부른 아줌마에게 부리는 사의 위세를 알게 모르게 부리다가 양심의 가책에 빠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아줌마들의 미묘한 심리 묘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줌마, 지은이, 김우남. 대학로 카페하는 브런치타임 특별 공연을 관람한 여자들로 북적거렸다. 혜진이는 죽은 아내를 못 잊어 괴로워하던 주인공의 애틋한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 코를 훌쩍거리며 공연 관람 중 꺼놓았던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하나도 없었다. 그건 2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였고 몇 달 전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장을 보거나 서점에서 책을 훑어보다가 계속되는 전화와 아이들 울음소리 때문에 황망히 집으로 돌아갔던 때가 생각나서 혜진은 슬그머니 웃었다. 여고 동창 주리와 명예도 무엄으로 해놓았던 휴대폰 음량을 조정하고 있었다. 커피를 홀짝이며 주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예, TV 탤런트는 TV에만 나와야지 연극 무대는 아닌 것 같더라, 그치? 텔레비전을 TV라고 발음하는 건 여고 때나 지금이나 여전했다. 혜진이는 감동적이었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물었다. 왜 여자 주인공 오수미? 음량이 너무 약하잖아. 몰입감이 팍 떨어지더만. 주리가 고개를 흔들자 알이 큰 흑진주 귀걸이가 귓불에서 달랑거렸다. 그래. 나도 집중하기 좀 힘들더라. 아니나 다를까. 주리 옆에 앉아있는 명예가 얼른 주리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쟨 다 깔아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버릇 아직도 못 버리고 있네. 주리 비위를 맞추려 드는 명예의 행동에 혜진은 살짝 심사가 뒤틀렸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명예의 휴대폰이 진동으로 웅웅거렸다. 중요한 전화인지 명예는 아예 휴대폰을 들고 창가 쪽 빈자리로 갔다. 명예를 무심히 지켜보다가 혜진이는 아차 하며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줌마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나왔다는 걸 잊고 있을 정도로 느긋했던 것이다. 100m 달리기를 한 선수처럼 숨을 몰아쉬며 아들 녀석이 전화를 받았다. 지섭이니? 엄마야 엄마, 태권도는 갔다 왔어? 현재 시각을 가늠하며 혜진이 물었다. 갔다 왔어. 아까. 그래? 그럼 지금은 뭐하고 있어? 에이씨, 우리 레고 시합하고 있단 말이야. 아이가 하던 걸 계속하고 싶어 몸을 비비꼬는 모습이 빤히 보이는 듯 했다. 레고 시합? 누구랑 레고 만드는데? 보미 누나 벌써 학교 갔다 왔어? 혜진은 서둘러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나 녀석은 대답 대신 소리를 질러 아줌마를 불렀다. 아줌마, 엄마야 엄마, 엄마 전화. 아이가 후다닥닥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라, 이 녀석 보아라. 아무리 노는데 정신이 빠져있어도 그렇지. 혜진은 아들이 제 전화를 받고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그렇기는커녕 귀찮아하자 은근히 섭섭했다. 시청 아줌마가 얼른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예전의 안양시청 부근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혜진이는 그녀를 시청 아줌마라 불렀다. 지섭이 요 녀석 뭐하느라고 그렇게 난리예요? 아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감성이 날카로워진 혜진이가 아줌마한테 물었다. 레고 시합을 하자고 해서 엄마랑 전화한 건 시합에서 빼준다고 하는데도 그러네요. 아이가 자기 때문에 엄마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는지 일할 시간에 아이랑 레고 놀이하는 것을 혜진이 알게 되어서 그런 건지
말투에서 미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지섭이 금방 간식 먹었고요. 레고는 조금만 하고 한글 공부하기로 저랑 약속했어요. 아줌마가 아이들을 아는 듯이 부러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보미는요? 피아노 학원 갔는데 어머 벌써 돌아올 시간이 다 됐네요. 화들짝 놀라는 아줌마를 저만 지소 지섭이가 계속해서 불러댔다. 아줌마, 아줌마 빨리 와야지. 간지름을 타는 것처럼 녀석의 목소리가 반쯤 웃음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런 웃음소리를 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혜진이는 그 느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럼 마저 수고해 주세요. 5시 전엔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주리는 그새 콤팩트로 얼굴을 두드리고 립스틱을 덧바르는 중이었다. 누군데? 어디다 애들 맡겼어? 너 그동안 애들 때문에 꼼짝 못했잖아. 주리가 물었다. 혜진은 가사 도우미와 파출부라는 단어 중 어느 것이 적절할까 싶어 잠시 망설였다. 어, 우리 집 일하는 아줌마. 내뱉고 나니 그 말이 제일 적절한 듯 싶었다. 너도 파출부 쓰니? 쓰니라는 말이 생경하게 들렸다. 그건 사람이 아닌 사물한테 사용하는 용어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게다가 너도 라는 단어가 이세에 낀 찌꺼기처럼 불편했다. 넌 파출부 부를 능력이 되는데 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라고 믿으면서도 달갑지만은 않았다. 근데 너희 아줌마는 어때? 일 잘해? 믿을만해? 주리가 시청 아줌마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혜진이는 얼마 전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잠시 뒤로 미루어야 했다. 괜찮은 것 같아. 나보다도 애들이 더 좋아해. 보미와 지수비는 시청 아줌마를 정말 좋아했다. 6개월 된 아기 낯가림 하듯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 경계하고 까탈 부리던 애들이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눈만 뜨면 오늘 시청 아줌마 오는 날이야? 하고 물었다. 보미는 아줌마가 오는 날을 제 방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해놓고 있었다. 너 집안일은 몰라도 어떻게 파출부한테 어린애들을 맡기니? 주리는 전염병 환자한테 아이를 맡긴 비정한 엄마를 대하듯 말을 툭 던졌다. 혜진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렇지만 거북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웃어 보였다. 아줌마도 애들한테 참 잘해주던데 뭘. 여우틀을 덧댄 쫓기깃을 매만지며 주리가 말했다. 얘는 사람 좋은 거하고 애들 교육 문제는 다르잖아. 주리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울컥하는 감성은 숨길 수 없었다.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게다가 집에서 돈 버는 일까지 하려면 그게 얼마나 고역인지 너는 모를 걸.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지난 가을 혜진은 파출부나 간병인을 관리하는 Y인력개발센터에 가입했다. 그것을 통해서 가사 도우미를 불러 일을 시켜보고 웬만하면 한 사람을 정해서 일을 맡길 참이었다. 하지만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애들이 그들을 싫어하는 게 문제였다. 그 할머니 똥냄새나. 아이들은 나이 든 사람을 생내적으로 싫어하는 건지 온갖 트집을 다 잡았다. 그 아줌마는 바보 같아. 어버버버 어버버버. 말투를 엉뚱하게 흉내내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얼굴에 엄청 큰 점이 있다거나 살이 너무 쪄서 돼지 같다는 등 싫은 이유도 가지가지였다. 주리야, 사실 나 요즘 집에서 일해. 전에 다니던 출판사 일. 사기가 듣기에도 어째 예상했던 것만큼 목소리가 당당하거나 크지 않았다. 학교 때는 주리나 명예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지만 자기만 대학에 가지 못했다는 게
여전히 혜진의 마음 한구석에서 열등감을 부추기고 있었다. 여고를 졸업하자마자 조리난 곧바로 전문대에 입학했고 금속공예 공부한 걸 가지고 한때는 작은 주얼리 숍도 운영했다. 어찌어찌 하더니 최근에는 비대학원의 경영전문가 과정을 마친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명예는 몇 년 전 방송통신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더니 요즘은 동네 노인센터에서 상담일을 한다고 들었다. 혜진이의 말을 듣고 주디가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다. 그래? 언제부터? 주디가 관심을 보이자 혜진이는 좀 어색해졌다. 시작한 지 얼마 됐어? 애 키우면서 일하려면 힘 안 들어? 기분이 좋아진 혜진은 농담 반 진담 반 대꾸했다. 우린 너희처럼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애를 둘씩이나 키우려면 맞벌이를 해야 하잖니? 땅을 투기해서 일찍부터 강남 사모님이라고 불리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줄이었다. 헌데 온갖 방법을 썼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들었다. 너 애들 어릴 때는 제 엄마가 키우는 게 돈 버는 거래. 주리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놈의 아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 그렇지. 누군 육아법이니 육아심리니 그런 거 공부 안 했는 줄 아남? 그런 거라면 내가 백배 천배 더 잘할걸? 그런데 현실이 어디 마음 같은 줄 아니? 그리고 내가 우리 애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한 것도 아닌데 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말들이 혜진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소용돌이 쳤다. 혜진이는 작년부터 경력단절 사원 모집에 원서를 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 졸업자를 원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막상 연락을 취하고 보면 사기성이 다분해 보였다. 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거뜬하게 벌 수 있다고 선전해놓고 슬그머니 마케팅 전문기관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게 유도하곤 했다. 혜진이가 그동안 틈나는 대로 따놓은 동아고연 NIE 교육, 독서 논술 등 온갖 지도사 자격증이 무용지물이었다. 그래서 혜진은 한동안 우울했다.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조리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예처럼 뒤늦게 공부를 시작할 수도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아이 둘이 콩나물처럼 쑥쑥 자랐는데 빤한 남편 월급만 쳐다볼 수는 없었다. 때마침 결혼 전에 다니던 A출판사에서 아직도 격리를 보고 있는 지영 언니를 만났다. 그 언니가 살짝 귀띔을 해주었는데 출판사가 일이 밀려서 외부로 일감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 아닌가. A출판사는 지난해 출판한 힐링 서적 두 권이 대박을 터뜨렸다.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스테디셀러들의 옛 판형들을 몽땅 새로 바꾸는 중이었다. 표지 상정이며 디자인도 요즘 독자들 입맛에 맞게 교체하고 있었고 어떤 책은 아예 번역을 새로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럭저럭 지영 언니의 도움으로 해외 문학 시리즈 중 일부의 교정지가 혜진이한테 건네졌다. 긴 전화 통화를 마친 명예가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수리는 여전히 시청 아줌마한테 관심을 보였다. 그 아줌마 온 지는 얼마 됐어? 주리의 물음에 답하려고 혜진이는 아줌마가 처음 온 날을 손꼽아 보았다. 글쎄 다섯 달 좀 넘었나?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교정 원고 마감이 임박했는데 아들 녀석이 밤새 열이 나고 설사를 쫙쫙 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데려가니 급성 장염이라고 했다. 유치원에도 못 가고 칭얼거리는 애를 데리고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Y인력개발센터로 SOS를 쳤다. 센터장한테 사정을 얘기하며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때 처음 시청 아줌마를 만났다. 그녀는 50대 초반 정도로 중간기에 짧은 퍼머머리를 하고 약간 통통한 편이었다. 길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었다. 아줌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손을 씻고 아이 상태를 살펴보았다. 약 먹일 시간을 물어 약봉지에 기록하고 혜진이의 전화번호를 자기 휴대폰에 입력했다. 또 방구석에 있는 가습기를 꺼내서 곧바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자 혜진은 일단 안심이 되었다. 오늘은 청소는 안 하셔도 돼요. 꼭 시간 맞춰서 아이 약 먹이고 먹을 것을 좀 챙겨주세요. 큰애가 오면 간식 먹인 후 늦지 않게 학원에 보내주시고요. 이런저런 부탁을 한 후 혜진은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집 근처 카페로 갔다. 수시로 집에 전화를 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지소봐, 어때? 아직도 배 아파? 설사해? 이제 쬐끔 아파. 아줌마가 죽도 먹여줬어. 녀석이 어류광을 부렸다. 그건 기분이 좋다는 의미였다. 다행이다 싶어 혜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4시간 동안 집중해서 원고 교정을 보았다. 일을 끝낸 후 출판사 메일로 원고를 보냈다. 집에 들어오니 어질러졌던 집안이 깨끗해졌다. 화장실 바닥과 세면대에는 아직 물기가 촉촉한 채 은은하게 락스 냄새가 났다.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며 시청 아줌마가 브레멘 음악대와 몇 권의 동화책을 들고 아들 방에서 나왔다. 아들은 가습기가 퐁퐁 깨끗한 김을 뿜어내고 있는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청소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감사해요.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오늘 정말 저 멘붕이었을 거예요. 그날 혜진은 진심으로 시청 아줌마한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일당을 후하게 쳐드렸다. 그때부터 아줌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혜진의 집에 오게 되었다. 아줌마가 처음 왔던 날의 일들을 새삼 기억해내고 있는 중인데 주리가 말을 툭 내뱉었다. 혜진이 너 참 순진하다. 다섯 달 정도는 몰라. 오래오래 겪어보아야 그 속을 알아. 가사 도우미 일이라면 자기가 도사라는 듯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러자 명예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대체 누구 얘기야? 우리 집 일하는 아줌마. 아줌마라는 단어만 듣고도 명예는 무슨 얘긴지 알았다며 두 손을 내저었다. 이야, 남 부리는 일 그거 그리 쉽지 않더라. 파출부 쓰느라 돈 나가고 속은 속대로 끓이고 어쨌든 줄이 말이 맞아. 명예도 정기적으로 파출부를 부르는 모양이었다. 하긴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며 일을 나가고 있으니 남의 손을 빌리는 게 당연할 터였다. 그런데 혜진은 명예한테 유난히 질투 감정을 느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면에서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여겼던 명예였다. 참, 명예야, 너희 집 아줌마가 우리 집 일까지 할 수 없을까? 주리가 명예한테 불쑥 부탁을 했다. 두 사람은 버스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왜? 너네 아줌마 오래됐잖아. 뭔 일 저질렀어? 또 뭐 잃어버렸어? 명예가 꼬치꼬치 캐물었다. 오래전 손버릇 나쁜 파출부가 주리의 결혼 예물을 몽땅 갖고 도망가 버린 일이 있었다는 건 혜진이도 아는 사실이었다. 아니, 관절이 안 좋대. 아무래도 오래 오지는 못할 것 같네. 주리가 짜증난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예, 웬만하면 그냥 써라. 요즘 일하는 사람이 일 부리는 사람보다 상전이란 말 있잖아. 우리 집 아줌마는 뭐 마음에 쏙 들어서 데리고 있는 줄 아니? 아유, 그놈의 고집. 주리는 하루도 못 견딜 거다.
그 말을 듣고 줄이 대신 혜진이가 물었대. 고집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어, 사기 필요할 때는 사모님 사모님 가서 나양을 부리다가도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못 들은 척해 자기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거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써보았는데 별 수 없더라. 그놈의 고집이 거슬리긴 하지만 어쩌겠니? 일이 거칠긴 해도 속이는 일은 없으니까 눈 딱 감고 부르는 거지 뭐.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혜진이는 시청 아줌마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센터에서 온 다른 파출부들은 혜진이를 보고 의뢰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자기를 꼬박꼬박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그렇게 쑥스럽고 어색했다. 그런데 시청 아줌마는 처음부터 혜진이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섭엄마 하고 불렀다. 그런데 그것 또한 묘하게 거부감이 일었다. 뭐랄까 우리가 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은근히 경고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나저나 혜진이 너네 아줌만 뭘 제일 잘하니? 이번에는 명예가 시청 아줌마에 대해 물었다. 글쎄 무엇보다 교양이 있고. 혜진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다. 명예와 수리가 동시에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교양? 파출부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교양이 있어서 좋다는 건 어째 좀 우습다 그렇지 않니? 주리는 웃으면서 말을 하느라 웃음을 파편처럼 튀겼다. 그 애는 예나 지금이나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 혜진은 주리의 그 점이 늘 부러웠다. 어쨌거나 시청 아줌마는 참 조용했다. 다른 이들은 설거지를 거칠게 한다든가 유난스럽게 물건을 다루었다. 그들이 틀어놓은 물소리가 지나치게 세거나 그릇들이 부딪혀 왈그락달그락 큰 소리를 내면 머리맡에 찬물을 퍼붓는 느낌이 들곤 했다. 연령 차이가 나지 않는 여자일수록 그런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 같아서 혜진이는 한동안 도움이 부리는 것을 꺼렸다. 그런데 시청 아줌마는 조용할 뿐 아니라 아이들을 타이르는 말씨나 전화 받는 태도에서 은근슬쩍 교양미가 내비쳤다. 게다가 그녀는 색종이로 만들지 못하는 게 없었다. 종이로 인형을 만들고 옷을 해입힌 걸 보았는데 소고리를 입체감 있게 썼고 색종이를 오려 붙여서 깃을 달고 무늬를 넣었다. 피아노나 동물, 꽃 같은 것도 만들어 놓았는데 아이들이 몇 번 갖고 놀다 버리기에는 아까운 솜씨였다. 혜진아, 난 교양 있는 파출부라면 일단 노다. 부려야 할 사람이 너무 교양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겠니? 내 무교양이 들통날까 보아서. 줄리의 과장된 포지션 때문에 셋은 깔깔대며 웃었다. 웃고 나서 여고대로 되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우리 다음번엔 영화 볼까? 명예가 제안했다. 그 말을 빌미로 요즘 뜨는 영화들이 우르르 화제에 올랐다. 곧 임상수 감독의 한여로 이야기가 집중되었다. 그 영화 김기영 감독의 한여를 리메이크한 글에 전도연의 노출 연기도 볼만하지만 이정재 감성 연기가 대단하다더라. 혜진이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말했고 그걸 시작으로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60-70년대에 그런 일 많았대. 주인집 아저씨와 식모가 그렇고 그런 사이 쉬쉬해서 잘 안 나타났을 뿐이지. 돈 있고 권력 있는 주인이 한밤중에 덮치면 나이 어린 식모는 그대로 당하는 거지. 그게 고양이 앞에 날 생선 가져다 놓은 거 아니겠니? 어, 우리 친정엄마가 잘 아는 사람 집인데 식모가 애를 낳았대. 아기만 받고 식모를 내쳤다던가? 근데 한여가 뭐겠니? 요즘으로 보면 파출부 비슷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니들 파출부도 잘 살펴야 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바로 그거야.
장난기 있는 표정을 지으며 줄리가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렸다. 다음번 약속 날짜를 정하고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는 그 좋은 상영 시간에 맞춰 살펴보기로 했다. 줄리와 명예는 봄 점퍼와 트렌치코트를 사러 가까운 백화점에 갈 거라고 말했다. 혜진이 넌 어떻게 할래? 티라미슈 케이크 조각을 마저 입으로 가져가며 명예가 물었다. 혜진이도 오래간만에 백화점 나들이를 하고 싶었지만 집 근처 마트 가격과 비교한 뒤 물건 산 것을 후회할 게 뻔했다. 그래서 혜진은 아줌마 핑계를 댔다. 난 5시까지 들어가야 돼. 아줌마 보내드릴 시간이거든. 얘는 무슨 시간을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알아서 시간당 더 쳐주면 되는 거야. 줄리가 혜진이를 빤히 쳐다보며 웃었다. 순진하다는 뜻 같았다. 그래, 일 다 해놓았으니까 사실은 이제부터 크게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오버타임 그런 거 더 좋아해. 명예도 파출부심리를 잘 안다는 듯이 한마디 거들었다. 혜진은 그저 어깨를 어색해 보였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혜진은 대학로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직은 날씨가 쌀쌀했다. 봉긋 얼굴을 내민 벚꽃 몽우리들이 파랗게 얼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금 전 나눈 친구들 말 때문인지 자잘한 일상 속에 들어온 시청 아줌마라는 존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전 일이었다. 저녁 모임이 연기되었다며 남편이 일찍 집에 들어왔다. 혜진은 서둘러 고등어 사반을 굽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던 남편은 몹시 배가 고픈지 밥도 푸기 전에 찌개부터 한 술 떴다. 그런데 남편이 오만상을 하며 진저리를 치는 거 아닌가. 에이, 찌개가 왜 이렇게 짜? 저번에 시청 아줌마가 끓인 거 맛있던데 당신 아줌마한테 좀 배우지 그래? 그날 만든 된장찌개는 서투른 탓인지 혜진이가 맛을 보아도 실패작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말에 부르르 화가 치밀었다. 혜진이가 만든 요리를 보고 남편은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게 최고의 찬사였다. 그저 고등학생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음식만 최고로 쳤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시청 아줌마 솜씨가 꼭 어머니 손맛과 비슷하다며 칭찬을 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엔 대놓고 그녀한테서 한수 배우라고 하는 거였다. 왜 그래? 이거 아줌마가 만들어 놓고 간 거야. 맛없어? 혜진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렸다. 머쓱해진 남편은 괜히 봄이랑 지소비 반찬을 챙기는 척 했다. 그가 흘끔흘끔 아내 눈치 보는 것을 모른 척 했다. 그날 저녁의 에피소드뿐이 아니었다. 요즘엔 아이들이 넘어지면 아줌마부터 찾는다는 것을 혜진은 알고 있었다. 엄마는 실수한 걸 야단치는데 아줌마는 일으켜주고 틀어주니까 그러는 것이리라. 처음에는 시청 아줌마가 할머니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라며 무조건 좋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점점 아줌마의 일거수 일투족이 부담스러워졌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혜진은 집 앞 슈퍼마켓에 들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귤과 과자를 골랐다. 계산을 하려다가 시청 아줌마 몫으로 귤을 조금 더 샀다. 평소에도 혜진은 떡이나 멸치, 김 같은 것이 생기면 나누어서 아줌마한테 싸주곤 했다. 가능한 옹색하고 인성 없는 주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5분 전 5시였다. 시청 아줌마가 일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그녀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 들었지 누가 보아도 가사 도움이 같지 않았다. 인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간 아줌마가 조금 후 되돌아왔다. 깜빡 잊고 부엌 선반 위에 소지품을 놔두었다며 가지러 온 것이다. 혜진이가 물건을 찾아 건네주었는데 색이 많이 바랬고 가죽 모서리가 달아서 반들거릴 뿐
그녀의 지갑과 손목시계는 꽤 고급이었다. 혜진은 무심코 제 차림새를 내려다보았다. 늘어진 트레이닝복에 남편 회사 로고가 찍힌 후드티를 걸친 모습이 유난히 후줄근해 보였다. 퇴근한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목욕탕에서 후적후적 세수를 하고 있었다. 희야, 이거 정말 당신 솜씨야? 벼랑간 내지르는 소리에 웬일인가 싶어 혜진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남편은 뽀글뽀글 하얀 거품이 일고 있는 쉐이빙 크림통을 들고 서 있었다. 이 통에서 녹물이 나왔잖아. 얼마 쓰지 않은 거라 버리긴 아깝고. 근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남편이 둥그스름한 은박지를 크림통 밑에 갖다 대 보였다. 그러자 은박지가 크림통의 받침 노릇을 하는 것 아닌가. 남편은 수염을 깎을 때마다 쉐이빙 크림을 사용했다. 전기 면도기보다 크림을 턱에 묻히고 일반 면도기로 수염을 미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금속으로 만든 크림통은 놓는 자리마다 녹물이 나와 동그란 무늬를 만들었고 세면대 위의 그 진갈색 무늬는 잘 지워지지 않았다. 남편이 혜진이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워 흔들어 보였다. 치, 그까지 일을 가지고 유난을 떤담? 그걸 내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 혜진이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것이지. 남편이 우물우물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그게 아줌마 솜씨라고 믿었던 게 분명했다. 하긴 그건 정말 실청 아줌마 솜씨였다. 딱지처럼 딱딱하게 접은 뒤끝 부분을 예쁘게 오므린 은박지 받침은 아줌마가 만든 인형옷과 마찬가지로 섬세하고 견고해 보였다. 아참, 당신 모레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남편이 말머리를 돌렸다. 어머, 벌써 모레인 거야?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는 줄 알았는데. 시삼촌댁 혼사가 있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달력을 들여다보며 제삼 확인을 해보았다.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보미와 지소비는 멀미를 심하게 해서 장거리에 데려갈 수 없었다. 학교며 유치원이 쉬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야 했다. 혜진이는 우선 친정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친정엄마는 며칠째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다며 미리부터 앓는 소리를 했다. 혜진아, 그 아줌마 참 참하더라. 가만 보니까 손끝도 맵자고. 요즘 그런 사람 구하기 힘들어. 돈을 좀 더 얹어주더라도 오래 붙들어둬. 엄마는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면서도 시청 아줌마를 부르지 그러냐고 반문했다. 그 말을 듣자 혜진이는 엄마가 아프다는 게 괜한 엄살처럼 느껴졌다. 친정엄마가 시청 아줌마를 처음 만난 날이었다. 혜진이네 집에 들른 엄마는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며 조곤조곤 아줌마네 사정을 물어보았다. 혜진이가 물어볼 수 없는 것을 엄마는 우들은 일합시고 대놓고 묻고 있었다. 아줌마는 지방의 전문대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는 말로 자기 신세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얍삽한 재수를 믿고 직장을 번번이 옮겼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 게임방 운영으로 제법 짭짤하게 돈을 벌었는데 곧 의류점, 골프 연습장, 대형 식당 등으로 종목을 바꾸었다. 동네에는 친한 친구와 함께 대형 찜질방을 인수했다. 확장한답시고 구조를 바꾸고 시설에 투자를 하더니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다. 남편 친구는 일찌감치 돈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난 뒤였다. 한때는 돈을 펑펑 물쓰듯 했는데 통장이 모두 깡통 괴사인 걸 알고
쓰러진 후 거동을 잘 못해요. 벌써 몇 년 됐어요. 쯔쯔, 아줌마가 고생이 많겠네. 진정 엄마가 안타까움을 표했대. 큰 소리 치던 가상이 쓰러지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대요. 그때부터 안 해본 게 없어요. 식당 일, 빌딩 청소. 그러다가 아는 사람 소개로 얼마 전까지 타가소에서 일을 했어요. 아줌마는 타가소에서 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칭얼거리는 녀석을 업어서 재우는 일을 도맡았다고 했다. 아이들 간식도 만들고 학습용 교구 만드는 일까지 하며 원장의 손발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줌을 싸거나 음식을 쏟으면 원장이 가느다란 매로 아이들 발바닥을 심하게 때렸다. 아이들이 원장을 무서워하고 슬슬 눈치를 보더니 결국 다가소가 문을 닫았다. 제가 기술이 있나 뭐가 있나요? 지섭이네 온 게 센터에 나오고 세 번째 날이었어요. 그날 아줌마는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 덤덤하게 말했다.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갈 거라는 친정엄마 전화를 끊자마자 혜진이는 곧장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얘는 진작 말하지. 그날 선약이 있어. 진짜 중요한 모임이라서 빠질 수가 없네. 그 외에 시청 아줌마 좋다며? 그 사람 부르지 않고 나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언니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쫑알거렸다. 흥, 다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청 아줌마, 시청 아줌마, 야단이야. 혜진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아무튼 시청 아줌마의 존재가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그녀가 그만둘세라 그녀의 비위를 거스릴까봐 조심하고 있지 않은가. 언제든지 혜진이가 필요하면 부르고 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거느리는 자만의 기쁨을 느낄 처지가 아니었다. 혜진은 아줌마가 자기 일상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이들을 친정엄마와 언니한테 맡길 수 없으니 좋으나 싫으나 시청 아줌마한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아줌마, 내일 모레 시댁 결혼식이 안동에서 있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지 뭐예요? 주말이라서 일찍 출발해야 한다는데 오실 수 있죠?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면 꽉 못을 박아서 얘기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말했다. 그런데 아줌마가 머뭇거렸다. 저 지섭 엄마 미안하지만 다른 데 부탁할 순 없을까요? 어라, 이 아줌마가 하루 이틀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내가 필요를 하면 열일 제치고 달려와야 하잖아. 그게 고정적으로 부르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아니야? 왜요? 어디 딴 데 일 나가세요? 혜진은 날카롭게 날이 선 마음을 최대한 죽이려고 애를 썼다. 한편 다른 집에서 더 좋은 조건을 받은 거 아닌가 하고 긴장이 되기도 했다. 아니요, 남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그럼 못 오시는 건가요? 이 사람 저 사람 안 된다고 하니 혜진의 마음이 점점 더 뾰족해졌다. 아줌마는 뭐라고 말을 할듯 말듯 하더니 그만두었다. 네, 가도록 할게요. 아줌마의 대답은 썩 시원치가 않았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혜진은 일찍부터 서둘러 외출 제비를 마치고 아줌마를 기다렸다. 평소보다 더 일찍 와 달라고 말을 했건만 아줌마가 제 시간이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이 아줌마 왜 그래? 온다고 약속했으면 일찍 일찍 와야지. 주인이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는 법이 어디 있어? 조객이 전도돼도 유분수지. 승용차에 탄 채 혜진이 투덜거렸다. 그때 소만지에서 아줌마가 헐레벌떡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걸 보자마자 남편이 차를 출발시켰고 혜진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아줌마한테 인사를 했다.
아줌마, 우리 지금 떠나요. 식만 보고 바로 올라올게요. 서둘렀지만 이미 고속도로가 꽉 막힌 상태였다. 남편은 운전 중에도 내비게이션을 이리저리 검색해서 빠른 길을 찾았다. 결혼식은 오후 1시였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겨우 안동 시내 결혼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신랑과 신부가 만난 교회의 연극부 동아리가 단막극을 선보였고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에 신랑이 신부 앞에서 만세 삼창을 했다. 식이 끝난 후에는 폐백 자리에서 혜진이네 부부도 신랑 신부와 맞절을 했다. 그러고 나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시댁 어른들은 반갑다며 시시콜콜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식사를 마치기 무섭게 내려올 때 길이 막혔던 걸 생각해서 부랴부랴 출발을 했다. 그런데 귀경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는 아침보다 정체가 더 심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고속도로를 중간에 빠져나와 국도로 돌아가 보았지만 밀리는 건 마찬가지였다. 운전을 하면서 남편이 혜진이한테 물었다. 시청 아줌마 몇 시 퇴근이지? 너무 서두르지 마. 좀 늦으면 뭐 시간 계산해서 돈 더 주면 되잖아. 마침 며칠 전에 친구들이 해준 말이 기억나서 혜진은 그 말을 덧붙였다. 이 일 다 해놓았겠다. 이젠 애들 데리고 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출부들이 오버타임을 더 좋아한대.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다. 피곤한 건지 짜증이 난 건지 앞유리창만 노려보고 있었대. 오산을 겨우 빠져나와 수원 소입에 들어섰을 때였대. 지섭 엄마 어디쯤 오고 계세요? 아직 끝날 시간이 아닌데 아줌마가 먼저 전화를 했다. 이제 막 수원 들어섰는데 차가 엄청 밀리네요. 북수원 톨게이트를 나가기 직전이었다. 아줌마가 또 전화를 했다. 지금 어디세요? 혜진은 대답을 해주었지만 은근슬쩍 부화가 났다. 대체 이 여자 왜 이래? 그동안 우리가 남처럼 생각 안 하고 잘해줬더니 음식도 일부러 더 많이 해서 나눠주고 이런저런 거 챙겨주고 더 얼마나 옥냐옥냐. 아 됐어 됐어 그만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른 때 같으면 왜 갑자기 화를 내느냐며 대들었을 텐데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를 건드릴 수 없어서 참았다. 그러자니 이게 다 아줌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녀한테 화가 더 났다. 홍삼에 끼스며 참기름 같은 게 뭐 남아 돌아서 준 건 줄 아나? 과일이며 야채며 다 나눠줬더니 좀 째째할지 모르겠지만 혜진은 별게 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테랑 운전자인 남편이 안달을 부렸건만 아파트에 도착하니 아줌마가 퇴근할 시간에서 30여 분쯤 지나 있었다. 아줌마는 소지품을 들고 이미 1층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옆 화단에서 보미와 지소비가 흑장난을 하고 있었다. 어머나 차가 드나드는 곳인데 위험하게 애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그저 즐거워 보였다. 그러나 혜진은 모든 게 못마땅했다. 그럼 이만 급한 전화가 와서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혜진이네 부부를 보고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허둥대며 자리를 떴다. 혜진은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폭발했다. 어휴 정말 저 아줌마 그렇게 안 봤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자기가 정 못 온다고 했으면 딴 사람을 알아봤을 거 아니야? 뭐야 겨우 30분 늦은 것 같고 저 난리야? 치 한 시간 더 계산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순간 단호하게 내뱉던 줄리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예 더 겪어봐야 그 속을 알아. 몇 번 봤은 몰라.
아줌마가 돌아가고 난 후에도 불쾌한 느낌은 혜진의 마음바닥에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었다. 흥, 사기 아니면 어디 사람 없을까 봐? 다음 날 아침이었다. 혜진은 일찌감치 Y인력개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아직도 아줌마에 대한 괘씸한 감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저희 집에 오는 그 시청 아줌마 말인데요. 앞으로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아줌마를 보내주세요. 하고 말할 참이었다. 그런데 센터장이 먼저 아는 체를 했다. 아, 소식 들으셨어요? 아줌마네 아저씨가 중환자실에 계신다지요? 네? 중환자실이요? 혜진이가 잘 모르는 것 같자 센터장은 아줌마 남편의 건강 상태가 요즘 들어 계속 나빠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조절히 들려주었대. 뇌졸중이 시간 싸움이잖아요. 에구, 어쩌다 그랬는지. 어제 그 귀중한 시간을 놓친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썼어도 그 지경은 아닐 텐데. 뇌경색이 많이 진행되어 오른쪽 몸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말도 했다. 센터장은 너무 늦게 병원으로 옮긴 게 치명적이었다며 혀를 끌끌 찼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져서 뭐라고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머리통을 어딘가에 심하게 부딪힌 것 같았다. 혜진은 전화를 끊고서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아줌마가 자세히 얘기를 해주지 않았잖아. 그러니 아저씨가 그 지경인 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안 그런 척 위세 부리던 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 아줌마의 값비싼 소지품을 보았을 때처럼 자신이 초라하게 내동댕이 쳐진 느낌뿐이었다. 문득 보미가 제 방 달력에 빨간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동그라미가 눈에 띄었다. 아, 애들이 시청 아줌마 언제와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몸이 덜덜 떨렸다. 혜진은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았다. 아이들처럼 발버둥을 치며 크게 크게 소리를 내 울고 싶었다. 아줌마, 감상 잘 하셨습니까? 주인과 파출부의 관계는 주종 관계도 아니고 서로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혜진은 시청 아줌마에게 은연중 부리는 자의 위세를 부렸습니다. 파출부는 교양이 높아서도 안 되고 값비싼 소지품을 지니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휴일에도 주인이 필요하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달려와줘야 한다는 잘못된 그런 인식 때문에 아줌마의 남편은 골든타임을 놓쳤고 혜진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